경기 그 상대는 전국체전을 제패하고 돌아온 울산입니다. 2022 K3 리그 29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인사드린 이 선수들의 이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건 골키퍼, 최윤성, 임창석, 송영민, 김경훈, 신재훈, 윤병우, 박상민, 민지홍, 심재민, 윤도아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성겸 골키퍼, 김원준, 오민석, 민운기, 유원종, 장재원, 구종욱, 최진수, 이형경, 박성진, 박배근이 11명 베스트 11. 휘슬은 불렸고요. 울산의 선축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 양주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민트색 유니폼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골문에서 약간은 먼 위치.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로 빠졌어요. 하지만 최성경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세트피스 활용. 박스 안쪽으로까지 매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 멀리 갔던 공을 최성경 골키퍼가 놓치지 않고 잘 캐칭해. 심재민 살짝 띄워줬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낮은 컵에 오른발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시도. 그리고 마지막 압박 과정에서 양주의 반칙. 여기서 수비수의 방해를 이겨내면서 김경훈의 공격 전개가 있었고요. 침투하고 있었던 윤병우가 오른발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만 울산시민축구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소유해냅니다. 최진수 한 번에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 성공.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컷백.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방금은 송영민 중앙센터백의 호수비가 오른발 올라갑니다. 니어포스트 수비 헤더. 연이은 헤더. 멀리 가지 못했고요. 김경훈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반대쪽 잡아냈고요. 박스 안쪽에서 태클. 넘어졌지만 수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그 이후에 민지용이 일단 울산의 공격을 끊어냅니다. 김경훈의 로빙 패스 박스 안쪽에서 심재민이 잡아냈었고요. 이후에 김원준이 넘어지면서 함께 심재민도 넘어지는 장면이 박스 안쪽에서 있었는데요. 또는 장재원, 최진수 등 미드필더들의 오버래핑도 봐야겠고요. 롱스로인 이영현 포스트플레이 잡아놨습니다. 터니슈팅! 세이브 김승건이 보여줍니다. 이번엔 포스트플레이 이후에 직접 마무리 시도해봤었던 이형경. 롱스로인 전략이 통한 장면이었어요. 최윤성의 마킹 이겨낸 이형경 잡아놓고 곧바로 왼발 터닝 슈팅. 낮게 깔렸지만 아쉽게 김승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장재원 박스 안쪽 살짝 꺾어주는 패스. 양주 동안 수비 집중력 만만치 않고요. 박백은 오른발 크로스 헤더! 김승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연이은 선방. 오른쪽에서 잡아놓고 강한 크로스. 굉장히 높은 위치 좋은 헤더를 가져갔었던 박성진이었는데요. 김승건의 반응 속도 많고요. 송영민, 신재훈, 그리고 양주의 공격 더 나아가기 전에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29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팀 주로 출전하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전방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오늘 경기 김기수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후반전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이 양주 오른쪽이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절됐어요. 위험지역. 김경훈 한 번에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공간 문슬범 오른발로 핑거팁 세이브. 최성겸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빨랐었던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 문슬범이 교체로 들어가서 좋은 능력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그 전에 김경훈 캡틴의 수루패스가 정말 빛났었는데 반대쪽 골포스트를 바라봤었던 문슬범의 슈팅. 센터 쪽 송영민 전진 그리고 오른발로 때려넣었습니다. 어후. 먼 거리에서도 과감한 슈팅 시도해봤었던 센터백 송영민. 캐칭하지 못했던 건 최성경이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바운드가 좀 불규칙했었기 때문에 최성경 골키퍼가 바로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장갑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양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고요.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 침투 윤병호 한 번에 잡아놨어요.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가는 슈팅 약간 높았습니다. 김경훈 잡아놓고 하프스페이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갔던 윤병우 한 번의 터치 이후에 곧바로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가져가 봤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구종옥 지나가고요. 울산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니어포스트 쪽 머리로! 이후에 나왔던 박스 안쪽의 공 책임져줬었던 신재훈이었습니다. 최진수의 오른발 1차적으로 머리 맞은 쪽은 울산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흘러갔었더라면 오민석의 시간은 이런 세트피스 하나하나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른발 가까운 쪽에 헤더! 높게 뜬 공 그대로 나갔습니다. 연이은 세트피스 아쉽게 놓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니어포스트 흘렀고요. 그 이후에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빗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부성혁의 왼발이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아쉬워하는 울산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 모두 수비 쪽들의 집중력이 빛나고 있는 후반전 막판입니다. 울산의 공격 김은옥 좁혀놓고 왼발로 슈팅 시도 임팩트가 제대로 감기지 못했습니다. 김승건 정면 최진수가 김은옥을 바라봤고요. 좁혀 들어오면서 왼발 각도 만들어놓고 슈팅까지는 가져갔었던 김은옥이었는데요. 김승건 정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보여줍니다. 양팀 모두 이제는 롱볼을 선택하고 있어요. 경기 막판이거든요. 황은석 치고 달려봅니다. 오른발로 살짝 스폈습니다. 황은석의 슈팅 마지막까지 가속하고 또 파워를 잃지 않으면서 황은석의 아크 정면에서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는데요. 최성경 키퍼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슈팅 골포스트를 살짝 다이렉트 슈팅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긴 해요.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습니다. 골키퍼 정면 이제 울산시민축구단도 빠르게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문슬범 등져주면서 공 김기수가 빼앗아옵니다. 빙을 돈 김기수 한 번에 찔러줘요. 노경남 오른발 가마차게 골키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 시도들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야속하게도 골키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빼앗은 이후에 김은옥의 머리 위로 황은석 잡고 우측 선택 추가의 추가 시간 왼발 각도 바라봤습니다. 폴의 수비 그리고 이 폴의 디펜스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양주 고덕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2 K3 리그 29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0으로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눠